Hello everyone. This channel is got to be real. 진짜야만 돼. I'm Union Made. This denim pants is Levi's. Big E. Savage. 1946-7-501XX, the original. 그냥 한국말로 할게요. 자,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? 오래 기다렸어요. 자, 부모님 안녕하시죠? 자, 46년 7년. 자, 버전 리바이스 오리지널 빈티지 501XX입니다. 자, 요놈들 뭐 블로그로 다 포스팅한 바 있는데 그 뭐랄까 요놈은 약간 좀 신한 사이즈고 요놈은 살짝 여유있는 사이즈죠. 제가 뭐 요거에 대한 상세 포스팅들은 자, 여기 보시면은 자, 원사이드 탭이죠. 그리고 레더 패치고요. 자, 여기도 보시면은 패치는 없지만은 요 원사이드 탭 요것만 봐도, 그리고 50년대 이전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. 요 센터 루프만 봐더라도. 그리고 V, 그리고 여기도 V. 자, 요놈들 그 제가 직접 한번 입어보겠습니다. 그 뭐랄까 그 모델들은 옷 엄청 빨리 갈아입잖아요. 팬티도 안 입고. 저는 뭐 팬티는 물론 입었습니다. 그 뭐 마스크 썼다고 해서 뭐 동남아 사람은 아니고요. 동남아 사람을 오해하지 마세요. 한국 사람입니다. 자, 요 바지가 지금 많이 낡았기 때문에 요거 바지들로 한번 갈아입어 볼게요. 그 제가 갈아입는 동안 자 음악 감상하시고요. 뭐랄까 제가 갈아입는 모습을 제가 보여줄 수는 없어요. 뭔 말인지 알죠?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것을 지금 갈아입는 이유는 그 동일한 연식의 모델인데도 뭐랄까 그 사이즈에 따라서 느낌이 어떠냐 한번 그거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. 자, 가만히 있어보자. 거의 다 입어갑니다. 자, 너무 노여워하지 마세요. 자, 일단은 사이즈 살짝 오버된 놈으로 입어봤습니다. This is 501XX. 가장 인기가 많은 그 ABC로도 가장 인기가 많은 501 중에서 그 47버전 통칙 46에서 47버전이죠. 50년대로 넘어가서 오프 센터 로프가 되기 이전 모델입니다. 당연히 원사이드 탭이죠. 자, 요놈입니다. 뭐 요놈은 뭐 롤업 안해도 뭐 기장은 아주 딱 잘 맞습니다. 또 이 데님 바지가 그냥 입는 거랑 또 일단은 뭐랄까 롤업 하면은 좀 더 경쾌해 보여요. 어떻습니까? 조금 느낌이 다르죠? 뭐 롤업 하고 안 하고는 뭐 각자의 취향이 차이인데 뭐 요즘 현대인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. 아메카지 뭐 유행에 따라서 뭐 언제 뭐 세비지를 조인했듯이 요즘 사람들은 그래요. 그냥 요즘 젊은이 분들 세비지를 보유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요. 뭐
보이건 안 보이건은 그냥 각자 취향에 맡기겠습니다. 자, 요거 일단 사이즈가 살짝 뭔 말인지 알죠? 요 버전을 한번 입어봤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좀 더 슬림한 요 버전으로 한번 입어보겠습니다. 같은 모델인데도 느낌이 아마 다를 거예요. 왜냐, 일단 사이즈하고 기장이 다르니까. 이 데님이란 건 약간 오버해서 입으면 오버한 대로 매력이 있고, 그리고 슬림하게 입으면 슬림한 대로 매력이 있고, 참 데님의 얼굴은 천 가지의 얼굴을 지니고 있습니다. 그 색이 점점 바래해지고 리지드였을 때부터 색이 점점 에이징되는 과정, 그런 거 즐기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이죠. 그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은 뭐랄까, 나는 뭐 화이트 컬러라서 데님을 즐길 시간이 많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에이징된 버전 뭐 그런 거 또 즐기는 것도 좋아요. 자, 일단은 자 갈아입었습니다. 자, 요놈은 보시다시피 전형적인 47 핏감으로 핏감이 아주 좋습니다. 저 약간 뒷굽 들었는데 기장이 길기 때문입니다. 그 뒷굽 안 들고 요놈은 당연히 롤업을 해서 입어야겠죠. 한번 롤업 해서 입어볼게요. 데님은 참 롤업 하면 한 대로 이쁘고, 뭐 본인이 다리가 길다, 뭐 롤업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하면은 그냥 입는 것도 좋아요. 뭐 굳이 뭐 세이비지를 보여야 한다 그런 강박관념, 그런 뭐 그런 거 의식하지 않고 그냥 입는다면. 자, 그냥 입은 거랑 또 롤업한 거랑 또 느낌이 또 다릅니다. 주머니 이렇게 솟는 거랑 또 뒷주머니 이렇게 건방지게 이렇게 넣는 거랑 또 느낌이 틀리고요. 그 551의 그 2차 세계대전 종식과 더불어 그 다시 무자 전략이 다시 해제가 되고 신치백이 없어지고 뭐랄까 서스펜더 버튼도 없어지고, 그리고 그 무자 전략이 없어질 때 그 2차 대전만의 그런 게 없어지고 아큐 뻑큐 뭐 스티치 이런 거 없어지고 다시 원래 실로 돌아오고 다이아몬드 박음지로 되어 있습니다. 현대의 501의 그 가장 표준이 된 시초라고 할 수 있죠. 현대 501의 규격을 갖춘 뭐 47 버전, 그 이후에 이제 55 버전 이런 게 있죠.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그 ABC로도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원형 The Original 46, 7 버전입니다. 자, 뭐 제가 뭐 이거 본 것처럼 뭐 느낌이 다르잖아요. 에이징 뭐 워싱도 틀리고 뭐 핏감도 틀리고 일단 사이즈가 다르니까 뭐랄까 크면 큰 대로 뭐 몸에 잘 맞으면 맞는 대로 그 몸에 붙게 입건 약간 여유 있게 입건은 그 그냥 본인의 센스인 것 같아요. 뭔 말인지 알죠? 뭐 취향에 따라 본인의 센스에 따라 뭐 데님의 뭐 소화하는 그런 느낌은 다양합니다. 뭐 말인지 아시겠죠? 자, 진짜 야만데 유튜브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뭐 본인은 데님을 어떤 스타일로 입는다, 뭐 붙게 입는다, 여유롭게 입는다, 한번 뭐 댓글 남겨주셔서 한번 토크 같이 한번 해봐요. 뭐 정답은 없잖아요 어차피. 뭔 말인지 알죠? 자, 그럼 부디